아마 이 질문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네. 같은데 사실 사냥개들 얘기를 하면서 김새론 씨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너무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도 미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이제 사후에도 뭐 이게 OTT다 보니까 완전 삭제는 아니고 일부분 이제 김새론 씨 분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은 좀 신경이 어떠신지 그리고 당시에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 자, 이거는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막상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머리가 하얘집니다. 근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노고를 쏟아부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지 않으려면 이야기가 이제 망가지지 많이 안 된다라는 마음 아래 김새론 씨의 분량을 최소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네. 자, 이상희 씨, 관전 포인트 하나 말씀해 주시죠. CG 없는 액션? 살짝 더 덧붙이자면 있는 그대로의. 네, 거의 사실 대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따로 이제 대역 을 해주시는 배우님도 계시고 뭐 때때로는 뭐 CG도 하지만 저희는 거의 한 정말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90% 95% 99% 정말 저희가 다 해서 그런 정말 사실적인 K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능에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런 편안한 진짜 브로맨스, 그냥 참 귀엽고 순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저희의 모습을 정말 재밌게 잘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우도환 씨, 관전 포인트.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리즈를 저희 모두가 감독님이 가장 그러셨겠지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액션도 너무 힘들었고 또그 시리즈가 잘 지켜져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수 있다는 거에 저는 그걸로도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다행이고 우리 모두가 애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관전 포인트들이 하나 두 개, 세 개가 아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관전 포인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박성욱 씨. 네, 6월 9일 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보시고서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십시오. 안 알려 드릴 수가 없네. 어우, 박성웅 씨가 알려달라 그러니까 얼른 보고 몇개 써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와우.